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째입니다. 한 달 사이 우리는 거리 응원을 앞두고 인파 관리에 나설 정도로 안전한 사회로 거듭났습니다. 158명의 숭고한 목숨이 일깨워준 것이기도 합니다.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이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진다는데 이 사고 책임 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의 역할을 맡은 경찰청 특수본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향하는 이태원역 안팎에 추모 쪽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역 앞 추모 공간에도 국화꽃과 추모글이 가득합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됐지만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입니다. 두 차례 현장 감식을 거친 뒤 이곳은 지난 11일부터 통제가 해제됐고 지금은 이곳 벽까지 빼곡하게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또 보니까 참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좀 착잡한. 주변 상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문을 열었지만은 젊은 애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책임자 처벌 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관할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경찰 무전 기록엔 참사 발생 4분 만인 오후 10시 19분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언급하는 현장 보고와 10시 36분 이 전 서장이 가용 인력 전부를 보내라고 지시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때 참사 발생을 알고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못한 걸로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